자자자자 땡땡땡에 다시 쓰는 프로필 형님 정신 차리세요. 큐사인 돌았어요 형님. 형님 지금 얘가 형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. 프로필 사진께 지났죠. 그거 다시 쓰는 거예요. 제 지능이요. 다시 쓰는 건데 뭐야 지금 형님. 형님 이거 프로필 다시 쓰는 프로필 제가 봤어. 어 멋있다. 어 채취열. 왜 채취열이? 장채열 됐다. 여기 갔다 여기 나가. 발차기 불렀어.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. 야! 자요! 내가! 여러분 저희가 언제였지? 데뷔 초 때 한번 썼었잖아요. 저희가 근 지금 4년 차잖아요. 4년 차. 네. 오랜만에 저희 다시 쓰는 프로필. 이번 제 그런 프로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예. 와우. 일단 이 그림. 와 뭐예요? 잘생긴데 약간 광기가 있네. 그러니까 일단 넘어갈게요. 일단 제 이름은 광기만 거기 저 학생? 아침 네. 7시였나? 야 너 나 뒤에 서있어. 제 본명은 장동일. 와 이름이 장동일. 와 좋아요. 아 동일이어서 디원이에요? 예 맞습니다. 와 뭐든지 1등으로 해서 디원? 너 별점. 아 예! 별명! 일단 데뷔 첫 때부터 거운공, 그다음 다람쥐, 이건 이 장단지는 이제 씨가 지어준 별명이야. 아주머. 얘도 달리기 빠르시잖아요. 그리고 작소원. 작소원이 뭐예요? 소원. 이름만 이원. 형님한테 손가락질은 안 좋은 거예요. 그럼 얘는 크소 코소준. 아 무슨 또 방송감이 왜 이렇게 없어요 아저씨. 크소준한 준서. 되게 좋아. 되게 좋아해. 되게 좋아해. 크소준. 생년 올해. 98년도 2월 15일생. 와. 다음 MBTI 제가 이 MBTI를 한 세 번이나 네 번 해봤는데 다 ENFJ가 나왔어. 그래서 오디션 제가 지금 미드필드에 빠져 있어요. 미드필더와 이제 리더. 내려 포인트 숨겨진 카리스마. 어디 있어요? 카리스마 보여줘요. 인정 인정. 오늘 두고 왔어. 인정 인정. 리더십. 어 리더십 좋은 것 같아요. 취미. 아우만. 농구도. 나 농구에 잠시 농구가. 왜냐면은 제가 요즘 농구의 취미를 들여보려고 하고 있어. 왜냐면은 농구를 하면 키가 큰다고 하더라. 다음형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. 아, 요새 많이 뛰고 있어. 다음 좋아하는 색 검은색, 흰색, 초록색. 아, 초록색. 와, 초록색 좋아지는 거? 초록색 좋아지는 거. 초록색 잘 받더라고요. 다음 좋아하는 음식 고기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. 아 이거는 알고 있잖아. 어 얘 얘 지금 수정해요. 고생했잖아요. 또 갑자기 생각났어. 자 다음 좋아하는 계절 봄 가을. 싫어하는 것 버섯. 그리고 강한 야채. 저 진짜 죄송한데 연근 좋아하세요? 연근 좋대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저 습관 습관은 입술에 침묻히기. 제 이거를 이것 때문에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많이 혼납니다. 아 아침에 눈 뜨면 하는 행동 시간 확인하고 연락 확인. 밤에 자기 전에 하는 행동. 지금 웹툰이나 영상을 보면서 찾는 거. 아, 팀 내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. 상당히 정확한 손가락 맞아. 오, 정확하구나. 보세요, 보세요. 이거 제가 그만 밀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. 직각이긴 하다. 이것도 다른 버전이 또 있잖아요. 다른 버전도 없어요. 다른 버전. 손발이 길어집니다. 오. 그렇게 해서 키를 길어질 수 있나요? 그래서 제가 요즘 농구를 아 농구를 만약 침내 포지션을 바꾼다면 저는 랩. 뭐? 이찬 씨가 피처링 할 때 배가 많이 아팠어요.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하면 해시태그 짱남쥐. 해시태그 남쥐집 리더. 해시태그 귀요미. 귀요미? 귀여운 포즈. 귀요미 해줘야죠. 자, 마지막이에요. 비비들에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. 사랑해 너의 팬이어서 행복해. 재밌어. 이상 강재호 씨. 그림 진정! 조찬이고요. 조찬 별명 뱁새예요. 제가 새를 닮았기 때문에. 아~ 그리고 생년월일은 굳이 2월 19일. 아~ MBTI는 또 완벽한 MBTI ESFP입니다. 네. 전체 MBTI는 잠시만. 네. 그럼 다른 MBTI는 뭐 살짝 부족하다? 그게 아니라 전 제가 이 MBTI를 좋아해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리더, 랩, 퍼포먼스 아주 다양하게 네 뭐든지 문제 없이 잘 소화하고 네, 퍼포먼스 트럭슨 자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흘리는 거야. 잘 치면 미숙이거든. 개인적으로 제가 이
카리스마 은빛이 가장 자신 있어요. 보여주세요. 바로 그냥. 어? 왜 자신 있죠? 은빛이 카리스마가 있는데요? 근데 위아래 온도차 저 아래에서는 굉장히 온화하고 몇 도 정도 되죠? 그러니까 위에서의 온도와 10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아, 아래에서는 약간 라면 잘 끓여주겠지 13도 정도? 약간 봄 느낌으로 네. 취미 취미는 풋살, 드라마 영화 보기, 음악 듣기, 커피 마시기 와우 같이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살 때 제대로 하자 창피하게 살지 말자 아 너무 싫다 후회 없이 살자 효도하자 아 효도하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아야 근데 좋아하는 색은 검정색, 초록색, 파란색입니다 네, 준서 씨가 파란색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지금 좀 파란 게 부족해요. 네, 네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정말 좋아합니다. 치킨 너무 좋아하고 햄버거, 김치찌개 좋아합니다. 근데 고기 먹을 때는 된장찌개 먹는 편이고요. 네. 좋아하는 계절은 사실 저도 사계절 내 평균 없이 다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저는 겨울이 좋은 게 저는 크리스마스와 눈을 좋아해요.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진짜 트러플 오일 유일하게 음식 중에 트러플 오일을 아 좋아해요. 아 맞아요. 근데 저는 주유소 냄새 싫어해요. 어 약간 어, 그런 점 좋은데. 전 좋아해요. 주유소 네. 아버지 주유소 하셔가지고. 네. 저 좋아해요. 저 좋아해요. 저 좋아해요. 저 좋아해요. 저 좋아해요. 그래서 예의 없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. 혹시 해당되지 않아요? 아 저는 어른들한테 예의 없는 사람 진짜 싫어요. 아 어른들. 제 습관은 제 웃는다 연속처럼. 근데 이거는 제가 못 고쳐요. 이게 언제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. 이게 안 와. 시간을 보는 게 지금 중요하죠.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를 봅니다. 팀내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. 지역마다 맛집을 저는 메모장에 적어두는 거 있죠. 운전해서 여행 가기. 아 부럽다, 부럽다. 제가 봤을 때 GK 운전대 잡는다. 사고 바로 납니다. 만약 팀내 포지션을 바꾼다면 비주얼 메모를. 이 아이돌을 준비하면서 비주얼 메모가 굉장히 귀하다는 걸 들었었어요. 예를 들어서 누가 계시죠? 그래서 엑소 선배님, 백현 선배님 아~ BTS 선배님 중에 정국 선배님 아~ 또 DKB의 표현 없는 거 같아요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해시태그 카리스마 눈빛 해시태그 랩, 해시태그 퍼포먼스, 해시태그 맏형 네, 해시태그 리더 PB들에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해 오늘도 이상 자 얘들아 어떻게 진짜 선생님처럼 입고 왔어 자 오늘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? 이제 지금 화장실 좀 다녀요 자 나는 눈 강의 들으니까 이름 정눈 와. 솔직히 뒤에 별명이 나올지 모르고 그냥 정눈 써버렸어요 그래서 별명 룬 생년월일 2000년 2월 27일생 맞아요. 굉장히 공과 이가 많이 들어가요 오. MBTI 얘기해보겠습니다 야 거기다가 핏 GK 써야지 여기 GK씨 아이디어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핏 GK 어떤 성격이죠? 따뜻하죠 동정심이 많고 따뜻하고 모두를 품을 줄 아는 포지션은 이제 다크 얼굴 와우 페이스 페이스 이 얼굴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있네 예, 요즘 이 바닥에 좀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매력 포인트 줏대 어 줏대 있어 네 줏대 있어요 그리고 4차원 취미는 드라마 영화 시청 산책 청소입니다 와 청소 자 그리고 좌우명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. 무슨 뜻이에요 이게? 말 그대로예요. 뭐 안 하면은 먹지도 마요. 그냥 항상 뭘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. 약간 이런 뜻입니다. 이거는 제 좌우명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 가훈이에요. 오. 오~ 네, 어쩌면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먹어. 우리 집. 나 좋아하는 색.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. 제가 초록색을 좋아한다는 거. 초록색 똑같네. 그리고 갈색과 검정색 좋아하고요. 좋아하는 음식 라면 좋아합니다. 오! 나가사키 안성뽕 얼마나 맛있어. 좋아하는 계절 가을, 겨울. 나 싫어하는 거 앞뒤 다른 사람. 아무것도 없는 사람. 나는 속 터지는 답답함 굉장히 싫어합니다. 한국인이시네요. 예. 픽업 시간 늦는 거 굉장히 싫어요. 찐빨간에 늦었는데. 늦잠 부리는 사람 진짜 싫어 이거 저형이다 진짜로 이거 저형이다 습관 혀 내름 이게 약간 이원 씨랑 비슷한데 입에 침을 이렇게 좀 바르려고 혀를 많이 낼름낼름 거리는 것 같아요 자,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 이불 정리 다음 버블 공식 카페 댓글 확인 자 그리고 밤에 자기 전 하는 행동도 똑같아요 버블 공식 카페 SNS 댓글 확인하고 저는 딱 휴대폰 업고 잡니다 야 아무것도 안 보다요
예. 와. 그냥 딱 얻고 자야지 하고 그냥 자야지. 자, 다음. 할 수도 있다. 팀 내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. 오. 자, 엎드러지기 팔자. 오! 오! 지금 뭔가 이거 하려고 저였구나. 만약 팀 내 포지션을 바꾼다면 전 막내예요. 자,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샵 DB, 샵 정론, 샵 달, 샵 스위가이, 샵 골. 골, 골은 뭐예요? 골은 뭐예요? 아, 참 생각보다 골, 많이 들어요. 골이 뭐죠? 룰 꺾으려 하면 골이 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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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참. 자, 비비들에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. 피드백. 오. 무대나 무언가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거를 토대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다는 점. 자, 다음. 사소한 일상. 나 오늘 뭐 했어? 밥 먹었어? 어디 갔어? 이런 거 듣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. 자, 다음에 응원의 말. 그리고 사랑해. 자, 그럼 지금까지 룬치 열겠습니다. 맞아요? 자, 안녕하십니까. 선생님 맞아요? 몸이 왜 저래?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네, 제가 그린 거고요. 오, 누가 봐도 당신. 제 이름은 풀네임으로 한혜리준. 풀네임. 이름은. 그리고 제 별명은 미어캣. 미어캣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떻게 하죠? 이렇게 보여. 풀네머리는 2004년 1월 1일생입니다. 그리고 제 MBTI ENFP 포지션은 메인 댄서, 막내, 듀얼 가드. 듀얼 가드, 어, 듀얼 가드 한번 맞춰보세요. 듀얼 가드 농구 포지션 아니에요? 근데 뭘 하는지. 엄청 뛰어다니면서 막는 척 하잖아요. 뭔데? 이 패스 주고받는 거. 지휘, 아, 지휘자, 지휘자. 지휘자로 어, 하고, 지휘자. 동시에 슈터이고. 어. 그러면 혜리랑 농구할 때 혜리 말 다 들어야 되냐? 그쵸. 빠져! 아, 지휘자니까. 나와! 뺏어! 어,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팀 같은 팀 하고 싶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진심을 좀 잘해요. 아니, 그래가지고, 저랑 혜리 씨 농구 간다고 했을 때 저 안 가요. 전 센터 아니면 안 하거든요? 전 파워포인트예요. 파워포인트? 파워포인트? 전 엑셀이요. 파워포인트. 엑셀, 파워포인트. 전 엑셀이요. 파워포인트. 이런 포인트는 큰 눈, 큰 코, 부족의 아, 부족의 귀여움입니다. 아, 귀엽다. 부족의 한번 보여주세요, 부족의. 내 혜리 요즘은 안 보여요. 취미는 농구, 게임, 운동, 춤추기, 노래 들으면서 걷기. 아, 노래 들으면서 같이 걷고. 좌우명은 행복하게 살자. 아,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. R&B. 에이플 스토리에서 많이 했었죠. 아이디즈일 때. R&B요? 지존 동일. 유행한 거였어요. 제가 좋아하는 색은 주황색, 그레이색, 검정색, 흰색, 파란색이 되게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하고,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닭볶음탕 굉장히 좋아해요. 형 죄볶음? 그래도 부모님이니까.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봄하고 가을, 겨울인데 이렇게 되면 여름이 서운해할 텐데. 네, 여름이 살짝 춥지 않더라고. 아, 네, 싫어하는 것. 이창, 연근, 가지 싫어합니다. 왜 또 쓰는데? 급하게 방송용으로 절 적으신 거예요? 아니, 첫 번째를 적었어요. 이창은 이제 앞으로 연근과 가지랑 같은 연근이다. 그러니까 마라탕 먹는 사람들은 저런 거 좋아해요. 저는 안 넣어요. 가지튀김 안 먹어요? 아, 먹어봤어요. 어, 제 습관은 눈콕하기. 아, 눈콕. 크게 오케이! 하기.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행동은 물 마시기. 밤에 자기 전 하는 행동은 유튜브 보기. 최근에 좀 뭐 보세요? 저는 요즘 농구 영상. 아, 역시 수도 있다. 팀 내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. 나이 어리기, 안 일어나기, 쫓아갔다 오기. 와, 진짜. 만약 팀 내 포지션을 바꾼다면 저 비주얼 한번 해볼게요. 비주얼이요? 비주얼이요? 네, 비주얼이요. 딴 거야, 지금. 아, 근데 그러니까 너만의 그 가진 개성의 비주얼이야. 맞아, 진짜. 비주얼이야? 비주얼이 뭔데? 잘생기고. 야, 너 못생겼어? 제가 생각한 비주얼이 너 못생겼냐고! 비밀스러워. 너 잘생겼어. 제가 저를 해시태그로 표현한다면 해시태그 황금만네. 해시태그 해리. 아, 왜냐면 해리라는 이름이 별로 막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. 해리부터. 그리고 비비들에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은 해리 오늘 잘생겼다. 야, 잘생겼다. 무대 잘한다. 야, 무대 잘한다. 잘생겼다! 자, 빨리 진행할게요. 그림은 그냥 그렸어요. 이제 제가 나중에 옷 브랜드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. 이름 황준석, 별명은 황준석이에요. 뭐야? 생일은 1월 16일생. MBTI는 ENFP입니다. 너 ENFP야? 잘못된 것 같은데, 진짜로? 맞아요, 정확히 맞아요. 가슴에 손을 얹고 있고요. 포지션은 메인 댄스와 평화시키기. 평화요? 저 진짜 봤는데 저거 지지미를 잘못 쓴 거 아니죠? 아니. 평화 지지미. 제가 제일 세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. 제가 매력 포인트, 매력 포인트 손이 커요. 평식합니다. 춤을 좀 춥니다. 멋있다! 취미는 노래를 잘 듣고요. 축구 게임을 자주 하고요. 공유 유튜브 봅니다.
동물 유튜브. 맞아요. 어떤 동물이시죠? 일단은 뭐 많은. 이거 동물보다 UFC를 더 많이 보시는 거예요. 다음 명은 나이가 치는 내가 만든 다람쥐. 야, 처음 듣는 말이죠. 아, 다람쥐까지예요? 네. 아, 좋네. 좋아하는 색 검정이에요. 이찬학 선생 지금 자세가 삐뚤어졌어요. 다리 집어도 돼요? 좋아하는 음식 고기 좋아해요. 고기 다 좋아합니다. 아, 고기 좋죠. 좋아하는 계절 모두 다 좋아요. 아, 역시 역시 병아씨 편견 없는 사람이야. 저는 병아씨 계절에 관심이 없어요. 무슨 계절? 싫어하는 거 세시장 가자고 하는 태훈이 제일 좋아요. 일창이 싫어하는 게 별로 없는데 곱창, 대창, 막창, 이창, 습관 입을 약간 이제 깨물기 이렇게 깨물기 턱살이 살짝 좀 빠지니까요. 대화는 호흡적이기와 장난치기 있어요. 아, 장난치기. 네, 아침에 눈 뜨자 하는 행동. 버블 유튜브 공식 백카페. 왜냐면 이제 거기에 좋은 말들이 있으니까. 그렇지. 다음에 자기 전에 하는 행동. 물 1리터 마시고. 와. 1리터. 이제 한 가지 할까요? 물을 자기 전에 1리터 마시면 얼굴이 엄청 붓는 거 아세요? 어, 상관없어요. 자, 한번 해도 될까요? 관심 없어요. 네. 그 1리터짜리 생수병 침대에 진열해 놓으신 거. 언제 버리실 생각이세요? 네, 오늘 버리겠습니다. 오늘. 그 침대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. 자만자기. 아, 이죠. 에이, 이거 진짜이다. 잠자다가 이거 진짜 좀 막. 잠을 자는데 잠 안 자기 버틸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. 저번에 스케줄을 끝나고 치킨 먹자 했는데 처음. 아, 이거 생각을 세 번째예요. 이거 진짜 이 침대에서 이건 나만 할 수 있다. 바닥에 누워서. 허리 코어 힘으로만 일어납니다. 아, 이거 만약 팀내 포즈를 바꾼다면 메인 보컬을. 오, 나를 해시태그로 표현하기. 파워 팀. 옆소리 댄스로 간단하게. 오, 지비들에게 들었을 때 제일 기분 좋은 말. 멋지다, 훈수도 최고다. 훈수 최고다!